1번! 1번! 딱 한 번. 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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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기야? 오케이. 형이 정말 싫어하지 않기.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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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아, 순간에. 아, 이따가 물 속에서 먹겠다. 오케이. 자, 잠시만요. 발길이 멀었어. 누구 응원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김종인 씨? 누구 응원합니까? 둘 중에. 저희 두 분 다 응원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한 명만 찍으면 좋겠어요. 한 명만 합니까? 나는 대포건 형이 드라마가 대박이 났으면 좋겠고. 아, 저거 가슴에 화가 났네. 네. 맞으라는 소리네요. 준호 형이 또. 네. 뭐예요? 말이 할 말이 없나 봐요. 준호 형은 뭐가 대박나야 됩니까? 준호 형은 다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무성의 합니다. 너무 성의 합니다. 정민 씨 얘기해 보세요. 예? 나는. 예. 종민이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종민이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입니다. 솔직해요. 분명한 솔직합니다. 분명한 답이에요. 둘 중에 뭐하든 저는 종민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승전을 앞두고 결승전을 앞두고 마이크 푸시죠. 잠시만요. 수건 모양이 왜 둥글죠? 수건이 약간 여기 약간 아니 아니요 여기도 약간 가운데는 좀 뭔가 부릅니다. 자 갑니다. 씨 어떻게 휘지 못하지? 얄미워요? 얄미워요? 지금 난리였어. 얘 지금 자기 표정 얄미우냐고 지금 계속 물어보는데 어떡할까요? 야 네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 김준호 선생님. 자 우리는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그럼 안 돼요. 갑시다! 자, 자 2018 무술년 대박 갑시다! 자, 제처럼 갑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아이, 내가 갔어야 됐는데. 아이, 내가 갔어야 됐는데. 저 대풍건 씨 얼굴 좀 봅시다. 아니, 뭡니까? 너무 슬퍼서요. 제가 갔어야 됐는데, 사랑하는 청년 보내는 게 너무 슬픕니다. 아, 이거 정말 너무 연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이건. 너무 최고의 개그맨이시죠? 아, 너무 아부심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차태현이 제안을 했죠, 아까. 예. 한 명 더 데려가자. 예. 예. 만약 그 제안을 안 했다면, 나 혼자 그냥 들어갔거든요. 괴롭죠. 예. 차태현은 면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실해야 돼. 축하드립니다. 예, 예. 진실해야 됩니다. 자, 두 명은 제가. 저희가 우리 카자흐스탄에 그 강에 빠졌을 때 정말 그 운이 좋다고 거기 빠지면 그죠? 운이 좋다고 거기 그죠? 빠지면 맞아. 나 솔직히 가고 싶습니다. 저 정말 즐겁게 저요. 들어가야 됩니다. 즐겁게. 저 가고 싶습니다. 대포콘 데려가겠습니다. 저 가고 싶습니다. 대포콘 데려가겠습니다. 대포콘 데려가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다. 얘 말 안 들어보세요. 아니 가고 싶다.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어? 아니요. 너 가고 싶어? 아니요. 그럼 네가 가세요. 네가 가세요. 아니 가고는 싶은데 이렇게 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 계시는 정민이보다 가고 싶은 대박하세요. 너는 왜 홍수하기 해가지고 그냥 대박하세요. 드라마도 있고 고맙게 고맙다 친구하고 웃으면서 가게 되어야 되니까 좋아하네. 고맙다 친구야. 그래 진짜 갈까요? 아, 너야. 나야? 아, 진짜요?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자, 갑시다. 자, 정말 좋은 드라마다. 기대하실게요. 빨리 좀 들어가세요. 가서 갈 거야. 지금 다 기다. 왜? 그거 다 가서 들어갔어요? 이게 또 뭐였는데, 그거? 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아직 확정을 안 하셨잖아요. 김준호 대표님께서 땅을 하셔야 확정입니다. 데프콘 땅. 데프콘 땅. 데프콘 웃기려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 바다에 들어가서 기분이 너무 좋다.
대박 나시라고 좀 죄송한 마음. 아, 아니 너무 죄송하겠네요. 뭐 아니, 덕분에 제가 올 한 해 뭐 잘 되겠죠. 뭐 예. 그렇죠. 우리 또 새해 첫녹화고 예, 그렇습니다. 다 우리 김 대표님의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빅 픽처. 예, 예. 충분히. 예, 기억합니다. 아, 잊지 않겠습니다. 아, 예. 잊어주세요. 뭐. 예, 예. 이 소중한 기억. 갖고 갑니다. 아이고, 야. 내 모래 이거 어디까지인가, 이거? 물 다 빠졌대. 물 빠지면은 그 있는 데까지 가야죠. 야, 올라오는데 너무 죽겠다. 여기 너무 멀다. 그러네. 올라오는데 너무 죽겠네. 이런 생각을 안 들어요? 근데 왜 네가 얄밉지? 그래요? 너 2018년 조심하라고. 어, 진짜. 알겠어요. 알아서 할게요. 고마워 형. 야, 할게요. 아, 배고파. 와, 우리 진짜 해외 갔다 오고 처음이네. 그렇지. 그지? 한 분이 어디 가시죠? 아, 저 연예인님. 연예인님, 빨리 좀 오시죠. 얼굴이 왜 그래요? 뭐? 얼굴이 왜 그래요? 왜 있어? 얼굴이 왜 그래요? 쟤도 이제 40살 되니까 애가 확 늙어 보이지 않아? 억지로 웃어 젊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다들 배고프시죠? 네. 와, 저희 그 찍느라고 점심도 못 먹었어요, 정말. 진짜. 저기요. 불갔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착하냐면 원래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 안 먹은 거예요. 시민 페이로 그러려다가. 김용민 페이로 시골 밥상 거기 가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얼마나 착하냐, 우리. 진짜 갈비 먹을래, 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저녁 식사 복불복을 하겠습니다. 와. 오늘 저녁 메뉴는 서천의 명물인 아귀찜과 물메기탕. 그리고 굴보쌈입니다. 나도 애기탕 이런 거 먹어야 돼. 못 먹는 민물 못 먹는 정력 진짜 지금 하루 종일 굶어 너무 배고파. 국물 진짜 중요해요. 오늘 여행 주제가 뭐였죠? 있었어요? 뒤늦은 새해 여행인가? 새해 그런데 사실은 부제도 있습니다.
오늘의 여행 부제는 바로 1박 2일 자생 프로젝트입니다. 자생? 아, 그러면 우리가 가서 물메기를 잡아오고 아구찜을 잡아오고 기름 잡아와라? 그거는 뭐 맨날 아깝다. 맨날 하던 거 아니야. 그런 거 먹으라고. 뭐.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셀프 촬영을 직접 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자생 프로젝트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잠깐만. 녹화 누르고, 녹화 누르고. 눌렀어요, 이 아저씨? 눌러야지. 오늘은 특별히 자생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게임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저녁 복불복을 할 게임을 직접 짜보는 시간을. 자, 그럼 프로게이머가 짜. 오늘 아저씨고.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가 짜. 게임 잘 짤 거 아니야, 네가 프로니까.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오, 게임 아이디어 공모죠. 1박 2일 게임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1박 2일에서 참신한 게임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참가 대상 1박 2일 매니저와 멤버, 스타일리스트. 걔네도 아이디어가 있지 않나? 그 팀의 매니저, 맵시 가꾸미들 있잖아요. 네. 그 분들이 한 팀 되는. 한 팀이라고요? 네. 너 같이 못 먹는 거예요? 심사 기준, 참신성. 2번, 적극성. 3번, 재미. 1박 2일 전체 스태프들의 투표로 순위가 선정된다. 상위 3팀은 서천의 명물 밥상을 먹고요. 오메, 하위 3팀은 굽는다. 망했어.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더욱더 성장하는 1박 2일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시작하는 거 새롭게 하자는 거죠. 뭐 아이디어가 있나 보죠? 저는 몇 개 있습니다. 항상 개콘에서 하니까. 저기 같은 공동체 하시는 바닷가. 아, 예,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네. 대충 뭐. 기존에 없는 거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하던 게임이라던가 그래도 상관없는 거야? 방송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 그렇죠. 일단 12세로 맞춰야죠. 아니, 그럼 아이디어 달란가? 일단 저희가 옆에 오시면 소품차가 있었거든요. 소품차 공개해 주세요. 우와, 선수님 이렇게 커? 우와, 뭐야? 아유, 너무 힘들어. 보자, 아이디어 또 보자.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우와, 맞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샤! 같은 우리 한 번도 안 했잖아. 난 게임을 안 해가지고. 아저씨,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있나? 좀. 예, 뭐 찾으러 오셨어요? 지시나가 좀 만들려고 하는데. 게임머시구나? 쟁반 좀, 쟁반 소리 나나 좀 봐주세요. 쟁반. 이러고. 머리에 땅 부딪히면 네가 기분 좋아. 이런 거, 재밌어. 이런 거. 그만하자, 공부해. 뭐라고 하죠? 이제, 좀 공부 좀 하고. 아, 이런 거. 글자 많이 읽기. 아, 누가 돌려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거? 뭐야? 누가 이렇게 돌려주면? 달라는구나. 이게, 형은 집에 가져가야 돼. 좋은 거. 아, 이거 기계다? 형, 이거 어때요? 불가리고. 자, 됐어. 자, 각자 고르셨으면 지금 회의실로 각 팀마다 방이 있으니까요. 다시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상관없습니다. 30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각 팀의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분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짜주시고 다시 이 자리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따라와. 아, 너무 어렵지 않냐? 너희들하고 함께 있다는 게 잘 안 믿겨진다.
아, 친구 여러분, 저희 팀은 그 수줍음이 많아서요. 아이들이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썼습니다. 저희 팀 이름이 샤이디거든요. 그래서 수줍음 더 두꺼워. 수줍음 팀이니까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지? 뭐지? 아이디 이제 봐. 알아서 다시 앉아. 우리 원래 누가 빨래? 하나씩 줘봐. 셋이 각자 하나씩. 난 쉬고 있을게.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한 건 3종인 거야, 3종. 내가 봤을 때 줄넘기를 두 명 이렇게 넘겨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괜찮은 것 같아. 그래, 탁구공을 지키면서 어쨌든 뭔가를 하자. 줄넘기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어, 줄넘기 괜찮아. 엄마도. 이렇게 들어야 돼, 무조건.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 이거 안 돼. 야, 우리가 잘해야 되니까 이거 안 돼. 두 개를, 두 개. 아, 근데 중요한 우리가 이기려면 어쨌든 그걸 해. 너가 잘하는 걸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기려면 어쨌든 그걸 해. 너가 잘하는 걸 넣어야 돼. 어, 좋아. 오디션 1차 통과. 시작. 오, 잘한다. 잘한다. 천천히 돌려, 천천히. 계산. 다섯 바퀴로 하자. 그치? 어, 잘하네. 그만 누워, 메이크업을. 아, 약간 아슬아슬해야 재밌지. 다시 해보자. 기만이 너 뭐 아이디어 있니? 이거는 박을 안 깨지면서 최대한 어. 소리를 맞는 게 스틱이 되는 거야. 안 깨지면. 깨지면 안 돼? 깨지면 안 되고, 근데 대신 엄청 크게. 아, 그러니까. 어. 짜게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오를 하면 안 됐지. 다시요. 92.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소리든 해봐. 아, 그렇지. 조용한 순간에서 조용히 그렇지. 입을 보이면 안 돼. 아, 그렇지.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잘된 게임들을 좀 나열해보고 패러디가 최고야. 어? 재밌었던 거 생각해봐. 지금까지 1박 2일 했던 거 중에 콜라 트름 참기, 사이다 트름 참기. 우리가 물풍선 받기는 했는데 계란 받기는 안 했어. 계란 안 끼고 받기.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아니, 고통은 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 공부기 때문에. 공부기 때문에. 방구 끼기. 귀. 어? 방귀 끼기. 방귀 끼기? 방귀 끼기라고? 방귀가 더 표준어죠. 방구? 방귀 끼기? 네, 자막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좀 게임하는 네. 공모전이라 이제 아이디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느낌 보목을 주는 거네요.
그 회사 MT 가서 매니저들하고 재밌게 해라.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운동장과 빨리 착용해서 싸대겠더니. 아, 그렇지. 그렇지. 준비, 시작. 이 정도 되나? 이 정도 되나? 어제 내 마음속에 팔로워비를 정해줬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몇 년을 봤는데. 아, 그럼. 난 제기차기를 잘하잖아. 그래서 좀 다르게 코 끼고 열받게 한 다음에 제기차기. 이상해? 왜 동네 놀던 거 있을 거 아니야? 동네에서 하던 건 참신하지 않잖아. 아, 그래? 그럼 딴 거 해봐. 딴 거 해봐. 안 돼도 뭐 하던 거 아니야? 안 됐으면 술로 잡기? 안 됐으고 이 공 헤딩은요? 어? 어? 안 됐으고 헤딩? 한번 적어봐요. 알았어. 헤딩 하기. 헤딩? 누구랑? 자기가 혼자서. 어? 네. 어, 헤딩? 안 됐으고 제기차기 어때? 안 됐으고 제기차기. 감각으로 가는 거지.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이건 안 돼. 안 됐으고, 안 됐으고 술래 잡기인데 오래 버티는 거지. 다섯 명이 술래야. 그리고 한 명을 잡는 거야. 어때? 본 것 같긴 한데. 어? 어디서 본 것 같긴 해요. 김종민 좀비. 종민이 형 다 갖고 있죠? 옛날에 그거 수건을 썼어. 그죠? 어. 근데 이거는 안 돼. 아, 참신하다. 야구 이름이요. 안 돼 피구. 안 돼 피구. 오, 오케이. 안 돼 축구. 좋아요. 잠시만요. 안 돼하고. 어, 안 돼하고? 네. 복잡하게 할까 하면? 복잡하게. 안 돼 쓰고 장애물, 장애물. 뭐야? 와, 좋다. 내가 이거 되게 한턱 쓸게. 내가 이거 한턱 쓸게. 야! 빨리 나 콜라 먹. 이거 콜라 마시기 할까? 반대로 콜라 먹게. 응. 어떻게 해야지? 사이즈를 딱 맞춰서. 잘 들어. 일단 지금 게임을 난 너무 많아요 지금. 국가사전 펼쳐. 그중에서 비읍이면 비읍만 딱 얘기를 해줘.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을까. 뭐 보통선거 보통예금 일단 그럼 그 사람은 1등이야. 괜찮지? 평균하지? 자 가자. 자. 아 더럽게 어색하네 진짜.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요거는 뭐냐? 빨래 초점 이렇게 걸어놔요. 걸어놔요? 아, 이거 괜찮다. 이거 아이디어 괜찮아. 기다려봐. 일단 거리를 둬요. 거리를 둬. 그래서 발가락으로 이렇게 걸어가지. 먼저 걷는 사람이 1등. 이런 거 몇 점, 이 몇 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런 데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걸치는 거. 깜빡하면 죽는 거야. 자. 이렇게 한겨울에 배에다 깔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가지고 거기에 다 나가지고 혼자 있고 싶다. 30분 동안 팀별 아이디어회를 잘 해오셨을 것 같고요.
1박 2일을 10년 동안 지켜주신 1박 2일의 원로단 세 분을 모셔서 그분들의 심사평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로단 나와주세요. 그리고 카메라 메인 감독님 강찬희 감독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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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라다니는 사람 최수영이라고. 아, 슈스터 헬리맨. 마지막 분은 우리 국제의 신. 아. 땡. 게임 제목은 신과 함께입니다. 액션은 이렇게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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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me. 액션과 의미 있습니다. 술 마신다는 게임 좀 각색한 거 아닙니까? 뭐 원래 제가 만든 게임입니다. 근데 음악에서 벌써 감점 아니야? 대단하죠? 팔로우 팔로우 위에서 이게 감점 아닙니까? 한 명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따라해서 신한테 인정받은 패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신이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인정받은 패스입니다. 야 말만 바꿨지 그 저거네. 뭐 산 넘어 이거야. 산 넘어 산 넘어 그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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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오랜 아니 아니지 오랜 아니 아니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빨리 빨리 미. 아니야 아니야. 할까 할 거야. 오 마이 갓! 아 먼저 해도 돼 빨리.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통 같은 거. 어 탈락되죠 이제 둘이 둘이 남아서 하는. 요런 게임입니다. 노안이라서 잘 안, 못 봤어요. 안 보여요. 그, 너무 멀리서 하셨고요. 저게 더 재밌는데? 더 재밌는데? 네, 심사위원의 그 노안 거리보다 넘어섰다. 탈락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탈락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탈락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섯 팀 안녕하세요. 공정한 심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정말 네. 거지 같아서 못 보겠습니다. 아, 홍평이야, 홍평. 아, 정말 이거는 아,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알겠으니까. 네. 이게 영화 좀 넘겨주세요. 김준호 씨 실망입니다. 난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역시. 강찬 감독님이 역시. 네. 꼭 한 번 그 술. 술 없으면 어떡해. 감독님 말씀은 지금 술자리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술 먹죠. 술 먹죠. 하면은 신나게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1번이었습니다. 니네 봐봐, 이제. 게임 이름은 등골 스트레칭. 실내에서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사를 몇 가지 씁니다. 이건 많이 봤던 거잖아요. 이게 노래에 맞추는 거예요. 기본 예. 세팅이 일단? 일단 표정이 일단 웃깁니다. 표정이 일단 웃깁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저기서 이제. 자, 요거를 이렇게 있다가 시작하면은 여섯 명이 딱 봅니다. 그래서 저걸 맞추는 거예요. 노래에 맞추는 거지. 무슨 노래야, 저게? 맞추는 거야, 한 명이. 맞춰봐요. Like it! 트와이스 라이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 김준호 씨랑 요거 한 번만 좀 해줘요. 종민이가. 어 뭐야? 자 시작. 자 무슨 노래예요?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나는 뭐가 은행에가 도망가. 이걸 두 분이 모르죠? 오해는 하지 마. 이런 저런 누구지? 내게 말해봐. 나는 왜? 나는 왜? 두 분이 부른 노래가 뭐예요? 어? 좀비. 아 좀비야? 이거야. 에? 두 분이 부른 노래도 몰라요? 두 분이 몰라요? 두 분이 부른 노래잖아요. 불렀잖아. 오늘 왜? 지금 들려주셨던 곡 좀 소개 좀 했어요.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등골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네. 네. 아, 잘 봤습니다. 네, 일단 추운 겨울에 실내에서 한다는 그렇죠. 컨셉 네. 제일 좋고요. 그리고 표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딸 수 있게끔 그런 네. 상세한 내용까지 설명이 아~ 너무 좋았어요. 좋아하십니다. 아, 100% 실내 게임을 준비해왔습니다. 역시 아들. 바로 눈지 닥치라는 게임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눈 가리고 지압판 걸으면서 냄비 뚜껑 위 탁구공을 지키기라는 게임입니다. 눈지 박수. 눈지 탁지. 아, 이거 아까 그거 통으로?
그건 뭐야? 그것도 써? 야! 아, 그거 써야 돼. 그럼 모자 맞춰야 되네. 아, 저 뚝배기 쓰는 거야? 어, 안 보여. 나 왼손잡이야, 왼손잡이. 아. 이렇게! 네, 오케이. 해보세요. 자, 준비. 아, 틀려. 아, 틀려. 아, 근데 진행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여섯 명을 다 언제 적어라니요? 이게 게임 진행이 돼. 여기까지인가? 아이고, 끝인가? 아이고. 진행이 안 됩니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우와. 이런 조로 들었을 땐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았어요. 약간 탈락 후보에 약간은 높다. 이거 예능에서 너무 호평이야. 진짜 장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탈락을 하거나 뭐 권한은 얘한테는 없어요. 얘한테는 없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 지금 잘못 알고 왔어. 여기 세 분 알고 투표를 안 하세요? 세 분 투표를 안 하세요? 한 표요? 여기 다 아니까 저희 한 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아, 저희 한 표가 소중합니다. 네. 저희 한 표가 네, 모든 말씀은 저는 수용합니다. 예예. 예. 백게임은요 뭐 브리핑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제목은 플레이 삭스. I say play, you say sucks. Play, sucks. Play, sucks. 왜 sucks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무진다. 예. 아, 왜 그래? 자. 저건 진짜 최악이다. 너무 춥다, 너무 추워. 이거 거기다가. 아, 이거 발로 거는 건가 보다. 예. 자. 잘 보세요. 일단 총알은 10개입니다. 이거 이렇게 얼마였어? 총알은 10개고요. 과연 몇 개나 성공시키는지 그게 일단 관건입니다. 이 물은 좀 차가울 수 있는데 예,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예. 어우. 와, 나 입수했는데 이거를 떼끼를 껴요. 떼끼를 껴서 여기다 넣고. 아우 너무 차가워. 자, 이렇게 휘 젖습니다. 총알. 총알이 젖어 이렇게 젖어가지고 자 이게 상당히 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문제. 시뮬레이션이 문제. 예. 근데 하나라도 걸어야 뭔가 좀 실용성이. 근데 이게 걸릴 겁니다. 네가 만지고 하나도 못 잡아 어떡하냐. 아 그리고 쥐가 나요. 쥐가 나요. 그래서 한겨울에 강원도에서 하면 이게 날아가다가 얼어요. 그런 경우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말보다는 이런 반바지가 낫다. 이거 괜찮네요. 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지만 괜찮았습니다. 플레이삭.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 탑3야. 예예. 이거 있다 이거. 쥐 장난 아니야. 이거랑 아까 그 준영이가 했던 거 지압하이랑. 오빠가 땡기 좀 하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은울은 선을 정해놓고 저기까지 가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가는 사람이 우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안대를 끼고 장애물을 탈출하는 거예요. 내 거 다 뺏겼잖아. 이걸 왜 끼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지압 써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물. 저 지압 봐가지고. 와 이거 이거 뭐야 준영이 거랑 푸코니 거랑 다 갖고 왔네. 야 너 혹시 이거 짤 때 옆방 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들고 있었니? 다트 끼고 다트. 이거를 내가 안대를 놓으면 이 물을 어디다 갖다 놔. 오케이. 누가 하시오? 오케이. 내가 봤을 때 못 가. 어차피 탈락이에요. 준비! 시작! 뭐야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모르지 알고? 너 보이지? 안 보여! 다 보여 저거! 밑에가 보이네!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내가 모르지 알고! 이게 뭐야?
야, 이건 너만 할 수 있는 게임이다. 아, 왼쪽 좌회전, 좌회전.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앞으로가 보이는데. 됐다. 아, 이러고 이제 풍선에다 따이죠. 풍선에다 따이죠. 풍선에다 따이죠. 던져. 자, 하나 더 주워봐. 너무 못 만들어져, 얘들아. 이건 좀 봐야 되겠다. 좀 봐봐. 여기야. 아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딱 덮고. 아니야. 딱. 이게 시간을 재는 거죠. 야, 이게 걸리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싸우고 난리 나요. 시간 때문에 중간중간에 미션을 했네 안 했네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판정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매는 아웃사이 쉽지 않을까 이런가. 제가 봤을 때 더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종류를 따라가는 게 팔로우 게임입니다. 설마요? 진지박 침묵의 박깨기 조용 박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데시벨이 높은 1등이 우승을 합니다. 웃으면 탈락하고요. 웃지 않아도 소리를 내서도 탈락이고 이가 보여서도 탈락입니다. 아, 진짜 동구는 몰라도 동구 스태프들은 진짜 반맥이고 싶다. 애들이 워낙 착해갖고 자, 저렇게 웃으면 안 돼요 지금. 웃으면 안 돼요. 안 깨졌어. 일단 해봐. 이거 여자를 때리기. 여자. 아, 이게. 네, 진행하실게요. 네. 자, 이가 보였으니까 이 친구는 탈락이 되는 거야. 탈락. 뭉신지하다, 갑자기. 뭉신지하다, 갑자기. 너무 탈락시켜. 너 이 보였으니까 탈락. 진지방으로 삼행시를 한번 접었습니다. 아이고, 삼행시까지. 자, 아니요. 그지같이 하지 마세요. 진, 진짜. 미치겠다. 쥐. 지루한. 박. 박객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쉬. 주셔서 주세요. 우와. 와,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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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다시피 이쪽은 승자의 밥상이고요. 이쪽은 패자의 밥상입니다. 일단은 승리하신 스태프분들은 같이 가서 저 상에서 드시면 되고요. 공모전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누구야? 첫 번째. 자, 천만 배우님 가십니다. 아, 가지야! 아, 가지라! 가지라! 시작하면은 여섯 명이 딱 봅니다. 너는 왜? 너는 왜? 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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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 표? 많이 받았네. 총 몇 표죠? 몇 표예요? 몇 명이에요? 몇 표 되는데? 총 몇 명이에요? 50표는 되지 않나? 많지. 스텝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엄청 많잖아. 와. 아직 1등, 그럼 1등, 아직 1등이에요. 1등, 1등. 현재 4표 1등. 자, 김준호 씨. 천천히. 김준호의 승감. 천천히. 팔로, 팔로, 미.
완전 몰표인가 봐, 몰표. 자, 그러면 어떻게 밥 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 몰표인 거야. 와, 밥 먹어, 밥 먹어. 나 밥 먹어. 자, 데프코. 한 번에 쪼면서. 아니, 쪼만. 쪼만, 쪼만. 쪼만, 쪼만. 껴가지고. 하나 정도 걸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잠깐만. 아. 무슨 맨 앞자리까지 올라갔다. 한 번에 없었던 거야. 넌 자리가 없을 때 이렇게 그렇죠. 가. 까봐. 에프코. 아까. 가자. 에프코. 아까. 가자. 와. 자, 김종민 몰라. 아니, 쿠코니가 10면 김종민 몰라. 종민이도 많이 나오지. 일단 종민이 형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스타일이었어요. 아, 맞아. 재미있는데. 짜이죠. 하나 보여. 하나. 많아. 오, 심장 떨려. 하나. 있어, 여러분. 셋. 두 개. 기억도 안 나는데. 쪼아줘, 한 번에 떼줘. 마이때. 자, 하나, 둘, 셋. 야! 아니, 스타일이 많으니까, 왜 우리 그러니? 진짜로? 아니, 아, 준영아, 너도 되나 봐. 어, 야, 모른다. 몰라. 천천히. 아니야. 그냥 떨고 있다고, 지금. 가자! 이거 다 스태프분들이 다 뽑아주신 거라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군전인가 이거? 먹어. 군전? 이거다. 야, 보쌈 한번 먹어볼까? 보쌈? 야, 이 굴이에요, 굴. 야, 이 굴러가지고. 달라. 아, 오늘 아기다. 와, 아기. 형, 아기 살자. 와, 이 아기 봐. 와, 이 탱탱한 거 봐. 와, 하얘. 형, 장어인 줄 알았어, 장어. 아기 뜯어지지도 않아. 자, 이거 아기. 아구를 왜 장어래? 누가 봐도 아기인데. 야, 이 바다가 그냥 계속. 야, 아이고, 이거. 아, 좋아. 아이고, 이거. 먹어봐. 와. 쿠콘이 형 옆에 있으면 두 배로 맛있어. 뭔가 좀 이거 디테일하게 먹게 돼. 야, 다 한 그릇씩 퍼주고 싶다. 아이고야, 먹어라. 와, 내가 쿠콘이 형 진짜 그냥 살면. 우리 여섯 명 뭐합니까? 뚜껑 날리기라도 합시다. 자, 뚜껑 날리기로 한 명. 한 입 찬스. 저희 한 입 주시는 거죠? 뭐 하면 돼요? 여기 1등. 뚜껑 날리기. 여섯 명. 쌈 한 번 싸주세요, 쌈 한 번.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연습 없어 하는. 아, 그건 안 돼! 이게 돼? 이건 운동만 해, 축구 스타일. 아, 너무 세게 하면 아니잖아.
모셔야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정진혁 씨 스타일리스트만 오세요. 정진혁 씨 스타일리스트만 오세요. 뭐야 왜? 우리가 하고 스텝을 매기는 게임이죠. 정진혁 스타일리스트 이거요. 자 드립니다. 하나 얹어 드릴까요? 골 어플 언제죠? 아, 그냥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자한테 쌈 싸주고 있거든. 첫 쌈. 아니, 이걸 다 한 입에 넣었어. 아. 일반 여자는. 형 사이즈 들으지만. 넣어야지. 와, 맛있어. 차 안 싸줘서 모른다고? 먹어봐. 밥 안 주나 우리 진짜? 나 종합검 좀 받았는데 위궤양 있대. 어 그때 먹으면 안 돼. 그만 먹으면 안 돼. 살살 속을 비우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아 그렇구나. 저희 아무래도 같이 현장에 일하시는 우리 매니저분들과 맵시분들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셔서 아마 오늘 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밥 한 공기를 드릴 테니까 반찬을 얻으셔서 나눠 드시면 됩니다. 단 우리 스태프분들만. 너 밥을 일단 누르. 해줘 내가? 해줘 내가? 일단 여기다 아기를 넣어. 아기를 많이 넣고 이 정도면 됐고 내가 그거 깔아줄게. 반찬 깔아줄게. 갖고 있어. 고기랑 굴 좀 깔아주세요. 굴 오케이 굴 굴. 굴. 아니 미르키와요. 삼각을 이거 야, 뭐야 대박이네. 한끼 제대로 먹겠다. 뭐야 이거 다 갖고 왔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펐냐. 아 찰지게 펐네. 아주 너무 잘 펐어. 아기 맛있어. 요즘 이제 안 줘? 그만 먹으래. 김우 계속 준대. 그 맛 평가 한번 해주세요. 맛 평가에서 잘하시면은 드려도 되죠. 그 맛 평가에서 잘한 분의 그 연예인에게 한 입을 줄게. 아 좋다. 그래. 좋아. 동시에. 아. 안아서. 금 이어나서 금. 이게 먹는 순간 아기의 살이 녹으면서 어? 저 혀를 감았습니다. 키스하는 느낌이야. 프렌치 키스를 해봐. 아, 프렌치 키스 같아. 저 매니저 연예인 누구야? 접니다. 아, 그래, 이리 와요. 아, 저는. 오늘 먹어야 좀 배가 차진데. 김준호 씨.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오늘의 잠자리의 복불복은 특별히 동구 씨의 진지박 게임을 응용해서 하겠습니다. 응용해서? 그럼 지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본 그 텐트에서 자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 바다 보냐? 우리 옆에 텐트 있었잖아요. 텐트 엄청 큰데? 1대1 대결이고요. 3판 2선승제로 이기면 실내 지침하시고요. 지시면 날씨 지침하십니다. 박으로 상대를 때려서 데시벨이 더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박이 깨지면 탈락입니다. 맞는 사람은 웃거나 이를 보이거나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웃어도 웃음 참으면서 입만 안 보면 되죠. 입만 안 보면. 이가 안 보면 그 소리 안 내고. 왜요? 이해 되시죠? 이제부터 본인하고 돌출을 하고 싶은 한 명씩 골라주세요. 태원 형이랑 누구랑 할 거야? 우리는 뭐 힘세다고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러지 않아? 도민이 너 누구랑 하고 싶어? 뭐 상관없어요. 누구 덤벼요. 그럼 내가 덤빌게. 그래. 그래. 그럼 내가 덤빌게.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어때? 메인 이벤트 뒤에 해? 그래. 나랑 준영이 못하면 돼. 가위바위보. 자, 내가 이제부터 먼저? 이가 보이시면 안 됩니다. 자, 진지하게, 그래. 진지합니다. 도전, 도전.
오, 이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말해도 되지. 99.4. 99.4. 99.4. 아, 힘들다, 이거. 뒤에 금방 100 이상 나가나? 도전. 104. 1대요? 1대요? 아, 저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 때려야 돼. 어, 과감해요. 저 지금 되게 과감해도 될 것 같아. 과감하게 때려. 나는 99.4. 로봇이냐? 약했어. 네, 아니 깨질까 봐 그러지. 네. 안녕. 잘 가. 잘 가. 안녕아. 안녕아. 와, 백일. 와, 백일. 정준영, 실례 치지. 또 실례야. 난 깨질 듯이 쳤는데 안 깨졌어. 어, 우리 바꿔요, 걸로. 새로 다른 걸로 할게요. 아이, 마이, 복. 어, 이거 골라. 누가 먼저? 먼저 하시오. 자, 이제 웃으면 아웃입니다. 진지해야 돼요. 2번이면 아웃, 소리 내도 아웃. 그냥 입으로 한 거거든. 너무야. 다음 판 어차피 있으니까. 야, 너 이번에 턱하고 다음 판에 있는 거. 안 돼, 97점. 내 거보다도 더. 일단은? 1점. 1점 가져가려고요. 안전하게. 아, 진짜. 1점. 이번에 여기부터. 아. 여기부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 뒤로 비키세요. 저거 아, 박치입니다. 박치입니다. 이렇게 고르는 거야? 누구야? 이렇게 고르는 거야? 누구야? 괜찮아, 하지 마. 야, 연습 없어요. 아, 오케이. 와, 두껍다. 기절할 수 있어. 야, 이거는 배 아니냐? 목골배 아니야? 이거 쎈데. 쎈데. 야, 나 딱, 이게 딱 끊어질 거야. 오케이. 들어와. 어, 아, 안 깰 거야? 도전! 도전! 112 나왔어. 이야. 자, 이제는 답장이 포기할 것인가? 제가요?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것인가? 제가요? 네. 지금 더워요. 아, 실내 치즈 힘들겠는데요? 아. 뭘 놔주고? 자, 원점으로 돌리고 결승 가나요? 몇 점이죠? 그냥 끝내나요? 일단은 부셔도 되는 타이밍이야.
지금 뜨고 싶다. 됐잖아, 됐잖아. 자, 도전한 후에. 너무 아프다. 도전만인데 너무 아파. 와. 도전? 도전 한 거예요, 저. 도전. 전서 됐어. 전서 됐어. 이러면 안 되죠. 못 때려? 못 때리죠. 원래 제가 설계한 걸로 울산 못 때려. 끝났어. 울산 1대 1. 근데 결승. 내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결승이야, 결승. 아예 아, 오케이. 뭐 지금 대포 건들지 마. 대포는 아무도 건들지 마 지금. 일단 뭐, 자, 먼저 이제 결승입니다. 1대 1이에요. 도전. 이거는 둘 다 잃은 것 같아. 잠도 잃었어. 다 잃었어. 너무 잃었어. 우전. 자, 제프콘 실제 짐 2점. 제프콘 2맨. 야외. 지금 태현이 형이 밖에 야외 팀이 확정됐기 때문에 준호 형이 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거 동구 형은 아까 이거 짤 때 연습을 좀 해봤을 거 아니야. 왜? 이거야 이거. 그럼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 보이는 괜찮아? 만들. 만들. 그렇지. 손에는 괜찮아. 이는 보이면 안 돼. 도절. 도절. 오, 107.7. 우와, 와, 잘했다. 잘했다. 어? 그러니까 한 실 정도는 봐주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가까워. 어, 맞아. 어. 도전. 84.1.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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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빠져. 야, 완전. 점프 할까요? 전. 104.4. 와, 잘 쳤는데. 잘 쳤는데, 제가 막. 아, 본인이 안 깨졌어. 안 깨졌어, 깜짝 놀라. 오, 진짜. 박빙, 박빙. 배승전. 배승전. 한만 쳐도 손에 박빙. 이제 이걸로 가면 돼. 아유. 다이너스. 축하 이긴다. 99.9. 오, 나쁘지 않아. 노래가 다 뭐야? 방금 거에서 조금만 더 세게 때리면 이길 수 있는 거고. 준호 형. 세면 깨지는 거. 준호 형 봐봐요. 이게 살살 때리면 진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세게 때리면 깨진 거 같고. 네. 어떻게 할 거예요? 형. 게임이야. 원래. 형. 그러니까 재미없게 할 거냐? 어? 재밌게 빡 하고 잘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황답적이 너무 재미가 없다. 이거 지금 동민 더 한마디에 많은 뜻이 들어가 있어. 와, 어? 여기서 빡 하고 나랑 잘 거냐? 저 2018년 입수 있고요. 밥 굶었고요. 잠은요? 안에서 자고 싶습니다. 105 정도로. 105 예고. 105 엄청 세. 도전.
명만 더. 자자. 윤동구 실내 치팀 확정. 예. 한 명만 살립시다. 그래. 한 명만 살립시다. 세 명에서. 셋이는 안 돼. 아, 한 명 살리자. 재밌어. 한 명만. 한 명만 살리는 거. 아, 한 명만 살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아, 돌아가면서? 아니 어차피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온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그냥 때리고 싶은 사람 하나 골라서 때려. 그 사람 또 다른 사람 때리면 돼. 아, 그래서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렇지. 누가 어디 될 거냐? 아이고, 아이고. 어차피 밖에서 자기로 된 거. 난 마지막에 할 거야.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난 두 번째. 그럼 내가 처음에. 연습 없어요? 나야? 자, 도전. 우와! 몇이야? 우와, 103! 103점. 이거 거의 이겼다. 와, 이거 깨져도! 이거 거의 이겼다. 와, 이거 깨져도! 이건 이겼다고 봐야지. 자. 야, 맞은 사람이 가야 되는데, 맞지? 아, 진짜 아팠거든. 야, 너 이거 복수해야 돼요. 어, 진짜 아팠는데 왜 안 돼? 너 저 복수해야 돼요. 일로 와봐, 빨리. 만들어! 만들어! 너 복수해야 돼요.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머리 좀 볼게요. 머리 앉아보세요. 진짜 높다. 이겼어. 아, 얘는 좀 삐뚤이가 많아서 위험해. 깨져. 그 두글두글해. 오케이. 어, 그게 좋아? 이게 어, 약간. 좋아. 면이 좋아. 면이. 어. 가요. 자, 그라운드로 가고. 전. 100.7. 아, 100.7. 좀 더 세게 하지. 와, 저렇게 찌찌빵이 질 거면 그냥 스피지, 그지? 쉽지 않았어? 둘 다 저 앞에 보고 있어요. 아, 누구 칠지 몰라? 갈가밥 먹어야 돼, 갈가밥. 너 이제 뭐? 우리 가위바위보 다 줬어. 도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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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좀 해, 마사지. 아우. 춤 나세요? 아우, 예쁘시네요. 예, 바로 사진 찍었어요. 예, 예. 차태현 실내 지침 확정! 아~ 아~ 내일 기상 미션을 고지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핸드폰을 거둘 거거든요. 왜? 그래서 급한 뭐 용무가 있으시면 빨리. 아, 그래요? 담아주세요. 왜 이렇게 눈 토라지셨어요? 휴지지 오늘 그랜드 슬림 하셨는데. 새해 달라진 게 없어. 새해 달라진 게 없어서. 예능 운수 대통하셨네. 고맙습니다. 예. 역시 올해도 또 삐지는 모습을 보고. 분명히 같이 물에 들어갔다는데. 기상 미션은 비포 선라이즈입니다. 선라이즈는 뭐야? 영어야? 새해를 맞았는데 일출은 제대로 한번 봐야 되잖아요.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 동해 쪽에서 봐야 되지.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 동해 쪽에서 봐야 되지. 아무튼 해가 뜨기 전에 이 근처에 일출 명소에 가셔서 해돋이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단, 내일은 기상송과 알림 같은 게 없습니다. 알람 맞출까 봐 가져가. 알람이 없습니다. 눈치껏 가라는 얘기죠? 네. 개인전입니다. 개인전? 해돋이 촬영에 성공한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퇴근하시는 거고요. 진짜요? 실패하신 분은 조개 20.18kg을 캐시면 됩니다. 막 뻘에서요? 네. 지금 20kg 알지? 20.18. 여섯 명 다 찍으면 여섯 명 다 그냥. 저희가 그 어민분들께 특별히 약속을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서 10실반 나눠서. 희한한 그런 일이 어디 있지? 그럼 한 명을 수면제를 먹이는 게 낫겠네요. 난 이미 감기약을 먹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일 조개까지 캐면 그랜드 슬램 아니에요? 그라운드 1등 아니에요? 1등? 와. 1등 연예인? 저 헐리우드 가야 돼요. 1등 연예인. 1등 연예인. 자까요, 그냥? 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 빨리 잘게요. 그럼 혼자 20.
10점 18kg 할 일은 거의 없겠다. 그러니까 이게 여섯 명이서 하면 금방 하는 싸움. 금방 해. 3kg를 계속 네.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하지 마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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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단합된 모습으로 다 좌우 우리 좀 다 같이 해보자. 우리가 언제 무슨 다 똑같이 일어나서 성공해서 뭐하러 하지 말고 다 실패해서 그래 20점 18kg 하자. 아, 뭐 외쳐 단합 아무도 일어나지 마. 단합 외쳐. 하나 둘 셋 단합 하나 맞는데 괜찮아. 어차피 갈 것 같아. 벌써 베스냐? 한국장이 방금 단합했는데 아 진짜 잘 거냐고 진짜 뭐 단합 된 박사야. 대신 없어, 없어. 대신? 네, 대신하면 그 사람이 21.8kg 그거 하는 거야. 그래. 그래? 한국이야. 쇼띠. 자요. 안녕히 계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먼저 정말 느낌있이 일어나는 사람이 깨워주기. 응? 같이 있는데 깨워줘야죠. 동맹. 알죠? 신과 함께 배신 지옥 있는 거. 알죠? 어? 나의 귀인이 되어주겠소. 알겠어. 머리가 얼었어. 너무 추운데? 너무 추운데? 우와, 추운데? 신발도 넣어놓네. 야, 신발 넣어놔. 민호. 안녕하세요. 신발 넣어놔. 잘 시려. 이렇게 대신하지 마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 예상에는 한 30분 정도만 미리 가서 조금 대기를 하면 해 뜨는 거 볼 수 있지 않을까. 잠이 많고 게으른 우리 멤버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랩해줘. 알겠습니다. 래퍼 토끼에게 미리 사과드립니다. 너와 나의 연결 고리. 등대가 있네. 오. 일출 시간을 알려줘. 오늘 오전 7시 42분에 해가 뜰 예정입니다. 지금이 몇 시야? 오전 6시 44분입니다. 한 시간 기다려? 정말 쿨쿨자입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준호 형이 아, 저희 또 입수 파트너 아닙니까? 우리 준호 형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저 젊음이 너무 부럽다.
누구셔? 야, 야, 넌 줄 알고 있어. 야, 너 진짜. 아, 형님, 나 얼마나 외로운데요. 야. 야, 그리고 의미가 있지. 왜 난 멤버들 안 깨우고 와, 너 혼자 와. 나한테 그럼 신호를 줘야지. 안 일어날 것 같아. 뭘 안 일어나. 너 진짜 독하다. 네가 어쨌건 우리 우정의 룰을 깼어. 난 책임 없어, 이제. 난 준호 형은 솔직히 왔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텔레파시는 계속 보내고 있거든. 계속 지금 온다, 온다, 온다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 와, 준호 형. 준호 형은 몰라요? 준호 형! 딴 사람 몰라도 형 와봐! 한 번이라도! 준호 형! 딴 사람 몰라도 형 와봐! 한 번이라도! 뭐야? 야, 지금 승합차 소리가 하나 더 났거든? 누가 나오나 보다. 누구? 꾸물럭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응. 준호 형 예상. 저는 준영이 예상합니다. 준영이 예상합니다. 왜냐면 딱 내가 봤을 때 침타임에 정준영이 나왔어. 어? 야, 준영이 같다. 아, 준영 같기도 하고 좀 짧은 사람 같은데. 야, 준영이다. 야, 김동민이 해내네. 준영이가 왔습니다. 아, 준영! 하지 마, 준영 형이 안 듣고 왔어. 깨웠어, 형! 근데 자더라고요. 진짜야? 준호 형, 난 깨웠어요. 준호 형. 2018, 처음부터 배신하지 말고. 준호야. 안 일어나더라고요. 형이 왔어요. 너 노력했네. 그만 좀 있다가. 나 당연히 자, 큰일 나지. 우리도 나올 때 다 노력해. 야, 근데 진짜 이제 지금 안 오면 안 되는데. 저 누구 뛰어온다. 두 명. 세 명. 세 명. 다 오네! 잠깐만. 이렇게 되면 우리 전부 다 와. 형, 저기서 좀 막아주면 안 돼요? 자, 이제부터 잡아서 물에 빠뜨리죠. 그래, 어. 다 오네! 아, 아, 이런 의미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형. 앞에서 좀 막아주면 안 돼요? 야, 근데 겨울이라고 진짜 늦게 뜨네. 7시 41분이 뭐야. 와, 저 네 명 아니야? 네 명 지금? 어. 네? 다 같이 하는 거야. 네 명 같은데? 태연이하고 준영이네. 네. 야, 준영만 온 거야? 네. 준영 20kg? 어? 왜 네 명이 아니야? 숨어있겠지. 준영. 아, 또 숨어있겠지. 야, 알았어? 야, 어떻게 일어난 거야? 내가 배신자들. 야, 내가 깨웠잖아. 웃기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야. 준호 깨웠는데 안 일어나더라? 안 일어났어? 어. 너 얼마나 깨웠는데? 준호 형 멀리서 보니까 4명인데. 아, 4명이었는데. 아, 진짜로. 명이 세우고 형. 내가 계속 깨워 내가? 근데 안 일어나. 잘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재미없게 6명이 다킬 줄 알았어. 내가 스튜디오 오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준호 형이 내가 괜히 깨웠구나. 깨웠어요? 준호 형 나 데리고 왔지. 내가 깨웠어? 아, 좋아요. 아, 그럼 난 뭐가 돼요? 어? 넌 잘했어. 우리 승리해서 잘했으니까. 10분만 버티면 돼! 10분만 버티면 돼, 신영아! 몰라, 준호 형 진짜 그랜드 슬램이야? 응! 참 예능이냐, 참 예능. 와, 내 귀에 다 걸린 거야. 아침부터, 어제부터 오늘까지. 방금 땅판 거야. 와, 신영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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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지 같은 거 볼 거야. 41분에 뜬다고 하니까 2분 남았습니다. 41분 됐습니다. 어, 41분! 아, 왜 이렇게 긴장되지? 아, 왜 그랬지? 그냥 진짜 안 오는 거야? 와, 왜 이렇게 긴장되지? 내가 뜨는 것보다 준호 형이 뜰까 봐 겁내. 준호 형이 왜 뜰까 봐.
1분 남았습니다. 모든 관심 저쪽이지. 떴다. 어디? 떴어요, 떴어요. 어디, 어디? 저기, 저기. 어디? 내가 손톱으로 보이잖아요. 오, 진짜! 저 있다! 저기. 보인다! 에이, 저 보인다! 저 있다! 아이스크림 어디서 사지? 저 있다, 저 있다! 저 손톱 모양. 어, 됐다, 됐다. 손톱 모양이 있고. 와, 온다! 와. 와, 네. 보여. 와,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보인다! 보인다! 와, 반쯤 나왔어요, 반쯤. 준호 형 잘 가! 준호 형 잘 가! 형, 대박이에요, 준호 형! 형 건강해요! 아프지 마! 정도면 형이에요. 와. 날씨랑 상관이 없었네. 와, 저기. 와! 아니, 나 왔어! 저 그거 노란자 하지 않아요? 노란자 계란? 어, 맞아. 노란자가 또 올라오더라. 처음으로. 다 좋은 일만 있게 바랄게요. 우리 모든 분들 대박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들 건강하시고 다들 행복하시고. 웃는 일만 있게 바랄게요. 우리 수찬이 다이어트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 우리 태연이 초등학교 올해 입학하는데 적응 잘하게 해주시고. 드라마 잘 되게 해주세요. 형, 결혼할 거예요. 올해 시상식에는 모든 멤버들이 큰 상 하나씩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김준호 대상 받게 해주세요. 우와, 김준호! 가자, 대상 가자! 김준호 슬랙 가자! 이 정도면 대상각이다. 화이팅! 형, 나 때문에 맞는 거예요, 대상? 깊은 골짜기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다. 준호야, 저희 클로징 촬영하러 갈게요. 네, 클로징 촬영하고 조개캐러 가셔야 돼요. 촬영 왔어요. 김종민은? 갔어요. 아, 얜 진짜. 얜 장아찌다, 얘는. 근데 깨웠다는데, 종민이 형 말로는. 나를 깨웠다고? 네. 아.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좋아한다, 우리 형 온다. 우리 형 온다. 미안해, 시켰네. 어? 한 명은 더 있어. 누나 좀 숨어 있어. 누나 좀 숨어 있어. 아니, 좀. 내가 숨어있어, 내가 숨어있어, 내가 숨어있을게. 아니, 아, 이제 뛰는 거 봐. 아, 너무 안쓰러웠어. 아유, 좋아. 아유. 왜 안 끼웠어? 얼마나 끼웠는데요? 네가 뭘 끼워? 형! 얼마나 끼웠는데요? 네가 뭘 끼워? 형! 네가 얼마나 끼웠는데요? 어떻게 끼웠어? 준호 형. 나 가요? 아! 야, 문 열어놓고 안 치웠어요? 어? 푸콘이 안 될 거였어? 푸콘이라니? 아니지, 푸콘이 우리 방이잖아. 그러네. 난 푸콘이 아, 자고 있어? 어, 귀여운 줄 알았는데. 대박이다. 와. 다 알았으니까. 혼자는 안 하네, 혼자는 안 하네. 시키우시. 아, 누구야? 누구야? 갈게요, 자. 전화해볼까? 다들 누워있자, 다 같이 이렇게. 셋이서. 자, 전화해볼게요. 서프라이즈. 그래, 그러면 빨리. 그죠? 엔딩하고. 그래. 가서 푸콘이 가서 누워있어. 옆에 이렇게 누워있죠, 우리. 아니면 깨우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 가서 깨우면 되겠네. 우리 세상이 끝났다고. 형은 진짜 짱이다. 하긴 언제 깨운다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래, 언제 깨운다. 우리 서로 깨워주자, 방금. 10점?
8kg씩 하면 되겠네. 10.4입니다. 10.4? 아, 10.4? 아니지. 10.6. 아니다. 9.6? 10.9. 9.8? 아니야. 10.9. 아니, 먼저 온 사람이요. 먼저 온 사람은 한 3kg 정도. 그러니까. 좀 덜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형, 그럼 형. 저 뛰어났습니다. 달콤한 푹 자고 있어요. 네, 솔직히 그것도 좀 차등을 얘기해 주십시오. 차등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형.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알겠습니다. 차등을. 네. 오. 자, 그럼 일단. 지금 해가 떴으니까 클로징 예쁘니까 다섯 명이서 하시고 가서 마지막 푸콘 형은 아, 예. 혼자 알아서 하는 걸 할게요. 아 이쁘다 근데. 자 클로징 모트 하겠습니다. 아 푸콘 이거 누가 해? 따로 따야 돼. 아 푸콘 이거 뒷모습으로 해주시면 푸콘 이거 올해도 열심히 달려 가지야. 이건 푸콘이 갖고 못 하는데. 가지야. 올해도 열심히 달려 가지야. 이거. 아 이건 내가 이거 하면서 같이 다 할게. 그러면 되지? 그럼 되겠다. 그래. 가겠습니다. 스마일 하이 큐. 2018년 무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개. 누렁이 누렁이 기다려. 옳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알차고 브레이트한 한 해 되세요. 올해도 열심히 달려 가자. 올해도 열심히 달려 가자. 달려 가자.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도 모두 함께 1박. 나야! 유대준 씨? 네, 맞아요. 저기 보세요. 아, 찬란하게 빛나는 붉은 해를 보시라고요. 안정스럽다. 알바기를 많이 손이 좀 풀어야지. 아, 내가 순수해, 이렇게. 오랜만에 까지. 오케이, 렛츠고. 정민이가 날 안 깨운 이유가 있지. 분량 챙겨주시려고. 아, 역시. 우리 동생 종민이. 어? 이게 뭐야? 여기 뭔데 이렇게 해놨대? 아 보기만 해 춥다. 황량하다. 서천 장항의 대표적인 생태 보존 지역인 송림갯벌인데요. 요즘엔 특히 공죽과 모시조개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조개를 총 20.18kg을 혼자 캐시고 저 망 보이시죠? 네. 저 망 하나를 잡으시면 그 20kg 넘을 거예요. 망했네? 조개가 어딘지 모르니까 전문가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신 걸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은 사람도 겨울에는 네.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생이 많을 때. 아, 그럼요. 네. 아, 참. 시범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벌써? 예. 네. 이게 나오죠? 이렇게? 네. 자, 봐봐요. 이렇게 캘 때, 이렇게 뒤집어 줘야지 돼. 이게 긁으면 안 돼, 이렇게. 아. 무슨 말인가 알죠? 이렇게가? 네. 크게 뒤집어 주라. 그렇지. 높은 데 캐지 마시고, 좀 물 짜작짜작 있는 데가 더 많아요. 예. 네. 예? 네? 오, 많이 나오는데요? 감사합니다. 저기 짐조르시 안 하세요? 저는 이제 전문가의 시범을 함께 관람 중입니다. 내가 안 도와줘도 이제부터 되겠네. 형님이라고 모셔도 되겠습니까? 저 충청도입니다. 형님, 예, 저 충청도입니다. 의형제를 맺고 싶습니다. 형님과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래야 더 재밌을 것 같아. 예, 내가 좀 알았어 이제. 내가 보니까 물이 좀 있는 데 있어. 할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땅만 파고 이거 방송 하나도 안 나갈 것 같아요. 이거 뭘 나갈 게 뭐 있어.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계속 진흙 나오다가 조개 하나 나오고 계속 진흙 나오다 조개 하나 나오고
재미도 있겠다, 재미도 있겠어, 이게 방송. 응? 안녕하세요, 서철의 조반입니다. 제가 조개를 다 켜드리죠. 춥다고! 춥다고! 야이씨! 저 안에 옷이 저게 큰 거 있을 수 있다니까 저쪽에서 켤게요. 아, 정말? 네. 자, 바로 한번 가봅시다. 오, 깊어! 무엇이 저게? 누가요? 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 무엇이 저게 어딨냐고. 무엇이 저겠니? 무엇이 저겠니? 그냥 저게도 안 나온다, 그냥 저게도. 하나, 둘, 셋. 나는 살았다! 나는 무릎으로 달려야지! 키조개다, 인간 키조개. 어? 아유, 진짜! 아유, 이거 어떻게 뺀 건데요? 아유, 진짜! 도망가자! 좀 있으면 물이 들어와야지. 물이 들어오고 있어. 이게 2kg인데, 2kg. 이걸 10배를 대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도 첫 미션이니만큼 약속을 꼭 이행을 하고 싶거든요, 저희 제작진도. 그래서 제작진이 함께 해준다고요? 한번 시작해봅시다, 같이. 나 진짜 좋아해. 아, 눈에 들어가서. 눈이 좀 닫아야 될 것 같아. 우와, 진짜 많이 했다. 계속 모아봅시다, 이제. 좀 약간 긴장됩니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나뭇잎을 올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보십시오. 김준호 씨, 2018년 새해 첫 미션. 깔끔하게 성공하셨고요. 이제 퇴근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1번! 2!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도 이곳에서는 전쟁이 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와, 동막골처럼. 오늘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빨리 이래! 빨리 와!